자,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 팁인 시간입니다. 아, 우리 같은 성을 가진 우리 또 자랑스러운 조씨 집안의 훌륭한 기자님이십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도 정말 아유 많은 분들이 정말 주식시장 때문에 울상을 지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안 좋았을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1%대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네. 이후에 낙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이고 또 장 막판에는 조금 더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 코스피가 2.29% 내린 2651.31로 장을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았고요. 예. 기관도 한 9,600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이 2조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요. 아무래도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2.29% 내렸고요. 어쩌면 지금 증시보다 더 큰 문제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12.9원 오른 1227.1원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랑 비교해서 보면은 불과 2거래일 만에 20원 넘게 폭등한 셈입니다. 1220원 선을 넘어선 거는 지난 2020년 6월 이후 처음인데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내 기업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아무래도 시장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더 많이 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조태현 기자님 뭐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지금 개미는 또 낮은 가격이라고 사들이고 있는데 조태현 기자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내일부터는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단기 전망을 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효율적 시장에서 그 기업에 내재한 가치만큼은 주가가 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너무 겁먹으신다면 지금은 겁먹기보다는 조금은 인내심을 가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유 뭐 겁먹는 건 아닌데 너무 떨어지니까 아유 저도 지금 아유 무섭죠. 예 지금 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저 정말 우량주 사면은 그렇게 속이 많이 안 상한다 그래가지고 우량주 쪽으로 다 돌렸거든요. 우량주 그래도 그냥. 지금은 좀 예.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장중에 6만 원대까지 떨어지던데요. 예. 그거 이게 그게 과연 적정 주가인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세계적인 네. 뭐 어떤 그런 뭐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좋은 그런 날들이 있길 바라고. 자, 근데 우리 조태현 기자님 지금 뭐 일단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이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태우는 산불이 오늘까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지금 가뭄이 심각한데 다음 주 일요일까지 비 소식이 없다고 해서 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이 된 거는 이번이 역대 네 번째라고 해요. 예.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2019년 이렇게 세 번 있었는데 그만큼 산불이 상당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특별 재난 지역 지역으로 선포된 게 역대 네 번째라고 했는데 일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좀 무엇이 좀 많이 달라지나요? 일단은 산불로 피해를 준 주택 같은 사유시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고요. 네. 일반 재난지역에는 국세납부 예외와 지방세 감면 같은 총 17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과 전기통신, 도시가스요금 이런 것들이 감면되는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고 해요. 예. 또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도 지원이 되고요. 예. 일단 정부는 조만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뭐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시급할 텐데 그렇죠. 경제적인 네. 지원은 뭐가 있나요? 일단은 금융 지원은 앞서 금융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넘어가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산불로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또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최대 7천만 원까지 긴급 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이 30억 원, 현대차그룹이 50억 원, SK그룹이 2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곳에 합쳐서 100억 원이고요. 다른 대기업들도 동참 의사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는데 하루빨리 이번 산불을 좀 극복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혜택 같은 걸 알아봤고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조태현 기자님 국제 유가가 너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예. 아, 이게 정말 우리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드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문제가 이후에 계속 국제 유가가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미국 이번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러시아 제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유럽 동맹국과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논의한다고 밝히면서 예. 국제 유가가 더 올랐는데요. 그렇죠. 네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장중에 13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예.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120달러가 넘는 상황이고요. 예. 이란과의 핵협상이 타결되면은 이란의 원유 수출이 다시 시작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 점도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거는 대체적인 시각이긴 한데 예.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유가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국제 유가 그러니까 원유는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에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당장 물가 상승이 우려되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가 오늘 오전에 나온 게 있는데요. 38개 회원국의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2%나 됐습니다. 네네. 이게 1991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상황이 괜찮아요. 예. 3.6%로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38개 회원국 가운데 29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건 일단 넘어가고 네. 상대적으로 충격은 좀 적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안심할 수는 당연히 없죠. 네. 일단은 우리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대외적인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유 가격이 오르면 당장 물류비가 오르게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여러 원자재에도 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장 이번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우려했던 4%를 넘길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성장 그리고 고물가가 그렇죠.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예. 이 주말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눈에 띄는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슬로우플레이션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 슬로우플레이션도 스태그플레이션이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것보다는 경기의 하강 강도가 다소 약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고물가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을 때, 고성장일 때 나타난다는 예.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슬로우플레이션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상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질 때 제일 먼저 하는 대응책이 뭡니까? 금리를 낮추잖아요. 금리를 낮추죠. 지금 금리 안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금리를 낮추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물가와 고물가와 고성장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은 정책적인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대응도 어려워진다. 이런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아, 우리 정말 조태현 기자님은 목소리도 좋고 톡톡하시고 그냥 아주 예, 굉장히 과대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조연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프로 경제 팁이 뭔가요? 오늘도 조금 순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제는 덜 주목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경제 부처들의 움직임도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대단히 엄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선 이틀을 앞두고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에 한 말씀 드리자면은 네. 축포를 터뜨리기보다는 위기감부터 갖자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축포를 터뜨리기보단 위기감부터 갖자. 워낙 엄중한 상황이라서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